용돈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바로 집입니다.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즐거움을 더 빨리 알아버린 서율인데요. 기분 좋아요. 돈 모으니까. 저거 다 모았어요. 이게 다 꽉 차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별로 없어요. 돼지 저금통만 무려 5개.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건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. 아빠가 뭐 기름값이랑 그거 전기세랑 여러 저거 돈 다 내잖아요.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조금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다음 날 아침, 아빠의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.